읽어볼까요? 선남자에 나왔죠, 그죠? 착한 남자여, 시작. 착한 남자여, 이에 탈문의 이름은 중생을 교화하여 착한 뿌리 내게 함이니, 나는 이에 탈을 성취함으로써 모든 법의 성품의 평등함을 깨닫게 하고 법의 진실한 성품에 들어가 의지함이 없는 법을 증득하였으므로 세간을 여의었으면서도 모든 법의 모양의 차별함을 알고 또 푸르고 누르고 붉고 흰 것의 성품을 실답지 아니하여 차별이 없는 것도 분명히 다 통달하노라. 그러면서도 한량없는 모양의 육신을 나타내나니 이른바 각가지 육신, 하나 아닌 육신, 그지없는 육신, 청정한 육신, 모든 것을 장엄한 육신, 여럿이 보는 육신, 모든 중생과 같은 육신, 여러 중생이 앞에 나타나는 육신, 광명이 널리 비추는 육신, 보기 싫지 않은 육신, 잘생긴 모습이 청정한 육신, 모든 악을 여의고 빛나는 육신, 큰 용맹을 나타내는 육신, 얻기 어려운 육신, 모든 생활에서 가릴 일이 없는 육신,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겠지, 그죠? 육신이. 자, 착한 선남자요, 이것은 큰 운력을 말미암은 용고며, 온갖 지혜의 힘인 용고며, 보살의 해탈한 힘인 용고며, 크게 가엾이 여기는 힘인 용고며, 크게 인자한 힘인 용고로 이런 일을 짓노라. 그러면은 거지의 몸을 나타낸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시시하잖아, 지저분하잖아, 그지? 원효스님 같은 경우는, 원효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요석공주하고 이제 이야기 있고 나서 승복 벗어버리고 일반 옷 바깥에 벗다 가잖아요. 응? 그래서 자기 이름을 소성거사라고, 소성거사. 그러면서 무예고라는 이제 북을 치면서 다니면서 전국 다니면서 거지들과 어울렸어요. 뱀복이라고 하는 뱀 잡는 뱀장사도 땅, 요즘 땅꾼 거지, 그죠? 그것도 어울리고. 그럼 뭐가 잡냐면 다니면서 그냥 논 게 아니라 개들에게 농작물을 심고 기르는 기법을 알려준 거야. 농사법 또는 노동의 즐거움, 노동한 다음에 얻는 대가. 거지들이 늘 빌기만 하잖아요. 그럴까 안 그럴까? 빌기만 하죠. 찾아다니면서 농사 도와줘라, 어? 작대기 가져와라, 혼비 가져와라, 만들어주면서 같이 요즘 도와줘. 도와주고 나니까 수확하면 나눠줄까 안 나눠줄까? 그래, 그런 농사의 기쁨, 그걸 통해서 마음 공부의 기쁨도 알려준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 또 하나는 염불. 불교가 한자로 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자를 배우려면 한계가 있어. 전 신라 때만 해도 말이죠, 전 국민의 쉽게 말하면 문맹률이 95%예요. 조선도 마찬가지. 응? 이게 지식은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입니다. 지식이 있어야만 출세할 수 있고, 이렇게 하천민 안 가르쳐 줘버려. 응?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건데, 그래도 조선시대 그 500년간 거의 한글을 안 가르쳐 버렸잖아요. 한자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한글도 팽개쳐 버렸잖아요. 응? 그런 시절에 원효수님 뭡니까? 찾아다니면서 전국 방방곡 돌아다니면서 나무아미타불. 뭐라고? 육자연불이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해도, 응? 집중이 되고 공덕이 쌓게 되고 성불할 수 있다. 이거 가르친 거야. 이해 되십니까? 이게 요거 보면은 원효스님이 딱 눈에 들어온다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딱 깨달은 거야. 뭘 깨달아서? 아, 저렇게 전쟁으로 집을 잃고 고향을 잃고 할 일을 못하는 사람들, 결과적으로는 왜 태어났는지 왜 죽은지 몰라. 그런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심어주겠다. 나도 집도 절도 없지만 누구든지 유익한 일을 할 수 있겠다. 나도 생산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하지, 그죠? 이게 보살행위. 이게 바로 반야바람의 행위라니까. 네? 이게 보시고 일깨워 보시죠, 그죠? 노력하는 정진이고 참고 견뎌야 일하려면, 그죠? 인욕이고, 그죠? 응? 또 정진, 선종 다 나오잖아, 그죠? 이해되십니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39번째, 묘덕 엄마님 천신. 묘덕 엄마님 천신은 말이죠, 이야, 태어날 때 요즘 말 금수저야. 응? 놀랬습니까? 보살에 태어나는 열 가지 창고, 금수저가 아니야. 다이아몬드 창고, 수저요.
이 사람 보니까 보살한테 열 가지 창고. 와, 근데 이 창고가 누가 됐냐면은 우리한테 있다는 거야. 전에 화엄 중에서도 십정, 십통, 십이라면서 십무진장품 나왔죠. 무진장 창고, 그지? 창고가 있어. 볼까요? 무슨 창고냐? 나는 열 가지 태어나는 창고가 있으니 하면서 말이죠. 자, 391쪽 보세요. 무엇이 어린가 나와 있죠? 자, 하나는 뭐라? 시작. 둘째, 보리심을 내어 태어나는 창고요. 셋째, 넷째, 깊은 청정한 마음으로 새 세상을 두루 비추어 나타나는 창고요. 다섯째, 평등한 광명으로 태어나는 창고요. 여섯째, 열의 가문에 태어나게 되는 창고요. 그죠? 일곱 번째, 부처님의 힘의 광명으로 태어나는 창고요. 여덟 번째, 넓은 지혜의 문을 관찰하여 태어나는 창고요. 아홉 번째, 장엄을 논리 놔둬 태어나는 창고요. 열 번째, 열의 주위에 들어가 태어나는 창고다. 이야, 이 창고 멋있다. 그래, 안 그래요? 집에 있는 선재동교 태어날 때 창고가 있다. 창고가 찼다 했지 않습니까? 부자라 했지 않습니까? 그 창고는 전쟁이나 또는 사업 실패하면 다 날아가 버려.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러니까, 당나라 이태종, 이세미라는 사람이 진사라고 하는 화엄 석경에 있는 그 진사 가면은, 자기 그 조상들을 모셔놓은 입회 모신 데가 있거든. 거기다가 창고에 줄인에다가 뭐라 했냐면은, 그죠? 융의, 융의, 융은 창, 융자, 의, 갑옷, 응? 갑옷은 백년사요. 응? 백년 못 갈 수 있어. 응? 근데, 문장, 글, 글은 천년사다. 그죠? 응? 이게 문장은, 좋은 문장은, 부처님 말씀은 2000년 지나도 어때? 3000년 지나도 읽어주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청량 진광국사 이 뭡니까? 화엄의 해설서를 알지. 읽어지잖아. 네? 좋은 글. 그게 당당 이세미라는 사람은 그냥 무장이 아니라 문장입니다. 지혜도 있고. 응? 자, 40번째. 카필라성의 석가족 구바여인. 석가족의 구바여인. 구바란 말은 석시 여인들 그런 말입니다. 카필라성 부처님 태어난 동네라고 그랬죠? 예. 열 가지 법을 성취한 보살의 행을 원만하게 한다면서 이 구바여인이, 그죠? 8만 4천의 나물캐는 채녀들과 같이 나타납니다. 어? 왕실의 여자니까 굉장히 화려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본문 내용도 굉장히 길어요, 기는데.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뭡니까? 동자에게 좋다, 좋다, 착한 남자여. 그대가 이제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행하는 법을 묻는구나. 보현의 모든 행과 원을 닦는 이라야 능히 이렇게 묻는지라. 자세히 듣고 잘 생각을 하면서 쫙 본문해 주죠. 그죠? 그런 본문 내용들이 요약하자면 쉽게 말하면은 열 가지 법을 성취하면 보살행을 원만하게 한다. 여기까지가 주로 이제 십지 본문 내용도 십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1번째. 그래서 마야 부인. 마야 부인은 어머니라고 했죠. 그죠? 어머니가 마야란 말은 환상, 꿈.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이죠. 카필라성의 마야 부인 뿐만 아니고 쭉 이어서 42번째 천주강 왕녀, 43번째 카필라성의 변호 동자, 44번째 선지중의 동자, 45번째 선지 동자는 뭐라 했습니까? 그 저기 우리가 알고 있는 알아봤잖아. 그죠? 42자 반야하라밀다 주문. 쉽게 말하면은 자, 그것도 넘겨보시면 이제 45번째 현승청신녀, 46번째 경계탈 장자, 47번째 묘월장자, 48번째 무승군장자, 49번째 채적정 바라문자, 10번째 덕생동자 유독동녀, 다음에 51번째 미륵보살, 52번째 문수보살. 또 만나죠. 이때가 주로 이제 뭡니까? 등각, 묘각. 처음 만난 문수는 시각, 다음 만난 문수는 뭡니까? 본각, 구경각. 그러면서 다시 묘각으로, 묘각으로 뭡니까? 보현보살. 이렇게 해서 화엄경이 대단히 막을 내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개송에 뭐라 하겠습니까? 찰진심령가수지 대해중수가음진 허공가량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도. 다 기억합니까? 한번 시작. 찰진심령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도. 우리도 항상 발심을 하자. 그리고 배우자. 누구에게? 스승, 선지식을 찾아가자. 배우자. 그리고 항상 보리행. 보리행을 반야 바라밀다 행을 수행하자. 그럼 우리도 누구처럼? 부처님처럼 성불할 수 있다는 테마가 바로 입법계에서 말해주고 있는 핵심 코드. 세 개 용어. 그죠? 발심, 그다음에 선지식, 그다음에 보리행. 보리행을 반야 바라밀다 행을 뭐라 합니까? 줄여서 보리행. 이해되십니까? 우리도 쉬지 말고 부지런히 발심하고, 발심을 한번 하고 매일 발심하는 거야. 보살교도 그러니까 또 하고 또 받고 하는 거야. 보살교도 마찬가지로 한번 받아서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의 물러나는 마음, 회의적인 마음, 퇴타하는 마음, 또 약해지는 마음, 미약한 마음들을 자꾸 들추어내 가지고 경책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살교 또 받고 또 발심하고 또 스승 만나고 또 반야바라밀 행을 행하고, 그래서 어디로? 성불의 길로 간다. 이게 이제 화엄에서 말하고 있는 테마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화엄 법계에 들어간다. 즉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일어서 보시 합장하시고. 자, 부처님. 부처님. 제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부처님. 제가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제가 평화롭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평화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 오늘부터 이 생을 다할 때까지 열심히 수행 정진하여 금생에 성불하겠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도반님 감사합니다. 도반님 성불하세요. 박수 성불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